사랑하는 메가스텍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 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3월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입니다. 3월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메가캐스트 한번 좀 찍을게요. 자,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죠. 그래서 좀 보고 뭐야 이러면서 클릭했을 거고 또 혹시 빡쳐가지고 이러면서 클릭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끝까지 한번 꼭 좀 들어주세요. 정말 팩폭을 해드릴 거고 진짜로 말씀드릴 테니까. 자,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볼게. 자, 뭐야?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여러분의 수능 점수일까요? 대답? Yes. 맞아요. 맞아. 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3월 모의고사 점수 어떻게 수능 점수예요? 3월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수능까지 얼마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3월 학평 볼 건데, 나 지금 준비 하나도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엉망인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 지금 나 어쩌라고요? 나 그냥 그만두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하면서 막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시고, 자, 끝까지 들어봐. 자,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겨울방학 기간에 열심히 공부했나요? 겨울 방학 기간에 여러분들 그 준비했었 여러 가지 이제 공부했었잖아. 그치? 공부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었잖아. 그 세웠던 계획들 잘 지켜가면서 열심히 하셨어요? 당연히 수학원 수학2 뭐 개념 학습 정도는 완벽하게 끝나고 또 빠르게 막 하려는 사람들은 기출 학습도 다 끝내고 막 그다음에 3월 학평 3월 23일 날 보는데 그때 가서 그냥 점수 팍 한번 올려야지라는 계획을 갖고 방학 때 시작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지금 방학 다 끝나고 이제 3월에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3월 학평 볼 건데 잘 지켰냐고? 지켰어? 대답 못하지? 내가 이렇게 말할게. 사람이 잘 안 변해.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겨울방학 때 엄청나게 여기저기 무슨 상담도 하고 막 의지도 갖고 막 으악 해가지고 인간 교재도 막 이렇게 구매하고 그 다음에 뭐 학원도 막 연락 끊고 가가지고 열심히 우와 이러고 시작했는데 제대로 끝까지 다 지키면서 공부 모드로 완전히 몸이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달린 학생 몇 명이나 있어? 몇 명이나 있냐고. 핑계대지 마. 주변 핑계대지 말고 날 한번 돌아봐봐. 날 한번. 겨울방학 때부터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겨울방학 때 세웠던 계획들 뭐 얼마나 어떻게 지키면 어떻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날 고득점을 받겠다고? 이번 3월 학평 가서 대충 보고 점수 엉망진창 받고 에이 이건 내 점수 아니야. 3월 학평은 전범위도 아니야. 교육청 모의고사야. 이런 소리 해대면서 난 수능은 만점 받을 거야. 1등급 받을 거야. 이러면서 허언증 같은 얘기 하다가면서 또 계획 잡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거 들어야지. 저거 들어야지. 그지 뭐지. 6월 모평쯤 돼가지고 아 6월 모평은 또 9월 모평쯤 돼가지고 아 이러다 와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9월쯤 지나면 아 재수해야지. 미리 재수해야지. 이러고 재수 결심. 이런 수험생들이요. 전국에 깔렸어요, 여러분. 내가 인간 강사를 벌써 10년이 넘게 했어. 게다가 또 노베이스 수험생들은 쌤 수업을 엄청 많이 듣기 때문에 내가 노베이스 수험생들을 진짜 전문적으로 더 많이 막 가르쳐봤거든? 패턴이 다 이래. 겨울방 시작할 때 으악 이러고 시작해. 지금쯤 돼서 보면 3월 학평 막 외면해. 아우 3월 학평은 수능 아니에요. 난 이거랑 상관없어요. 막 이러고 막. 제가 D-300 해가지고 미리 포기하는 습관 뜯어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거 1월 17일 날 업로드 했었네. 1월 달에 요 캐스트를 한번 찍었다. 엄청 반응이 뜨거웠고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미리 포기하는 습관이라 그랬어요. 미리 포기하는 습관. 이건 사회에 나가서도 문제가 돼. 진짜로 사회 나가서도 야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성실하다는 뜻이야. 사실은 보면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를 떠나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갔어 라는 건 뭘 말하는 건 줄 알아? 얘는 성실했다는 뜻이야.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아무리 놀고 싶어도 꾹 참고 앉아서 그걸 이겨내면서 공부한 애야. 그런 애가 내신도 잘 받았고 학생부도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수능도 잘 받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진학한 거야.
그러니 얘네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어떨까?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어려운 프로젝트가 닥쳤을 때 놀고 싶고 쉬고 싶어도 꾹 참고 이겨내면서 해내는 거지. 그치? 이만해 뭐 반론 있어? 근데 그래 공부를 못했다는 게 뭐야? 좋은 대학에 못 갔다라는 게 뭐야 사실? 뭐 머리가 나쁘다 공부 머리가 없다 그건 다음 문제고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내일이 시험인데 놀고 싶어. 유혹이 와. 그 유혹에 넘어간 거야. 논 거야. 그리고 세상에 수험생인데 고등학생인데 내일이 시험인데 그 시험 범위까지 끝까지 끝내지도 않고 가서 시험을 봐. 그러고 한다는 얘기가 아 중간고사 망쳤으니까 난 기말고사 잘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기말고사 때쯤 되면 또 그러면서 미리 포기하고 계속.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떻게 다 꽃길만 가니. 니네 좀 전에도 말했지만 겨울방학 때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 봐봐. 이렇게 하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뭐하고 뭐하면 그냥 대박날 줄 알았지.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어때? 생각 같지 않잖아. 해보니까 어때? 이게 듣기만 하면 뭐 될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그래도 그걸 꾹 참고 진짜 내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모르면 외우기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막 그냥 전투적으로 막 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거지. 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갑자기 아이씨 이거 아닌가 봐. 이거 아닌가 봐.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서 더 못된 건 뭔 줄 알아? 핑계를 자꾸 주변에다가 대. 아, 이 선생님 이상해. 아, 이 컨텐츠 이상해. 아, 무슨 뭐 독서실이 시끄러워. 공부하는 공간이 이상해. 막 주변 핑계를 대. 아, 나는 뭐 언어학원 다니고 싶은데 어느 뭐 하고 싶은데 뭐 그거 우리 엄마가 안 해줘 뭐. 사회에 나가가지고 똑같은 짓을 해대요. 사회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들 봐봐. 뭐 하는데 맨날 주변 핑계 대. 이 사회가 썩었네. 이 나라가 어쩌네 저쩌네. 자기 문제 하나도 없어. 저 회사가 이상해. 저 상사가 이상해. 자기는 문제 없대. 이게 진짜 습관이 된다고 얘들아. 미리 포기하는 습관 뜯어 고치셔야 돼. 그 내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이 게스트 가서 볼 거면 다시 봐봐. 이때 내가 야 1월 17일이니까 3월 학평까지 두 달 이상 남았는데 3월 학평이 두 달 있다가 볼 건데 3월 학평 시험 범위가 수학 1과 수학 2에다가 선택 과목 요만큼인데 네가 수험생인데 수학 1, 수학 2 개념 학습조차 끝내지 않고 3월 학평을 보러 가면 그건 나쁜 짓이다. 그건 넌 공부할 자격 없다. 그러고 고득점을 받겠다 뭐 하겠다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내가 막 무불개 계획표까지 짜주면서 했어. 그랬더니 이때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아 그래요 쌤 맞아요 해볼게요 선생님 말 너무 맞아요 이러면서 막 계획표 막 인증하고 막 해볼게 하고 으악 하고 왔다. 막 왔는데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 얘네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많은 아이들 물론 지금 끝까지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어. 그러나 꽤 많은 아이들은 좀 하다가 포기 좀 하다가 포기. 왜냐면 쌤이 그래 뭐 노베이스 대상으로 무불개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정말 기초부터 탄탄히 가르쳐주는 강좌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 노베이스 강좌라고 쉬운 것만 가르치냐?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오는데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서 어려운 문제도 당연히 풀어줘야지. 근데 거기서 당연히 막히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쌤이 어떻게든 좀 이해시키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안 해 막 이러고 못해요 막 이러고 포기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여러분 미리 포기하는 습관 뜯어 고치셔야 돼. 이제 곧 3월 모의고사 볼 거야. 자, 수학원 수학도 개념 끝내셨나요? 쌤 아직 뭐. 자, 그래 뭐. 이제 와서 내가 못 끝내면 너 막 하고 저주 퍼붓진 않을게. 그런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마지막까지. 3월 학평 점수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며칠 남았는지 모르겠어, 니네한테. 지금 이걸 듣는 시점이 네가 며칠일진 내가 모르겠는데 이 남은 기간이라도 진짜 이런 말 하자. 벼락치기 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옆에 마음으로 자동차가 지나가잖아. 에? 벼락치기 한다는 마음으로라도 어떻게든 점수 조금이라도 올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미친 듯이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점수가 그럼 올라요. 요만큼이라도 올라요. 그 오르는 경험을 하셔야 돼. 그래서 3월 학평을 어떻게든 점수를 지금 요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뭐 진짜 하다못해 뭐 그래 무불개 원래 듣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선생님 수강생 듣다가 지금 약간 멈추고 약간 이렇게 슬럼프 같이 있었다면 아니다 그래 내가 선생님 이때도 말했지만 그 시험 보기 전까지 수원수트 무불개 끝까지 완강도 안 하고 가는 건 이건 사람도 아니지 이건 수험생이라고 말할 수 없지 이걸도 끝까지 듣자 이러면서 뭐 막 달린다던가 어? 뭐 하던 게 있었으면 멈추지 말고 다시 끝까지 어떻게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시 불을 지피라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말할게. 선생님 저는요. 3월 학평 때 몇 점 받았어요. 잘 못 봤어요. 쌤이 그때 그랬죠. 3월 학평 점수가 수능 점수입니다. 라고 지금 이 찍었던 캐스트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 나 큰일 나지. 라는 마음을 먹고 바뀌어서 어떻게든 3월 학평을 점수를 올리려고 해서 3월 학평 점수를 그래 요 정도까지는 받았는데 저는 수능 날은 100점 받았어요. 1등급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수험생이 네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도 이 캐스트를 찍을 건데 내년에 이 캐스트를 찍을 때 내가 지금 요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장을 딱 눌렀을 때 네가 나와서 야 근데 얘가 말이야 딱 지금 이런 애였어. 겨울방학 때 엉망진창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뭐 말만 많고 그냥 주변 탓하고 공부 더럽게 안 하던 애인데 얘가 이 캐스트 보고 충격받고 사람이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래서 그 남은 요 며칠 안 남은 기간이지만 어쨌건 최선을 다해서 3월 학평을 받고 그러나 생각처럼 뭐 잘 볼 수도 있고 그래 못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건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렸고 그 끌어올린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해서 4월 받고 6월 받고 7월, 9월, 10월 결국에 수능날 1등급 만점 받았어. 걔가 얘야. 걔가 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네가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 여러분 약속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할 수 있어. 어? 정말 정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얘들아 대학이라는 건 말이야. 누가 보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말로 떠든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대학이라는 건 이 하기 싫은 공부를 꾹 참고 앉아서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그러면 바뀌어. 그럼 점수가 올라. 그럼 진짜 좋아. 이번 겨울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치? 꼭 목표 이뤘으면 좋겠다. 제목 보고 괜히 빡쳐가지고 뭐 김성훈이 어그로꾼에 뭐네 저네 이런 부정적인 얘기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 되지 말자고. 벌써부터 니네 나이 때부터 그렇게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얘기 떠들고 다니면 나중에 한 30, 40대 되잖아? 괴물 돼요, 괴물. 내가 딱 괴물이라고 표현할게. 쌤 주변에도 괴물 같은 아저씨 되게 많아. 아저씨, 아줌마들. 너네도 보지 않아? 건드리기만 하면 막 너 고소할 거야. 막 건드리기만 하면 너 막 악성 댓글 쓰고. 진짜 막. 그리고 막 그냥 분노가 여기까지 차있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근데 다 주변 탓하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새끼 나쁜 새끼, 저 새끼 나쁜 새끼. 맨날 뭐하면 그냥 가가지고 막 그냥. 막 남한테 끌어내리는 거에만 관심 있고. 그런 사람 될 거야? 아니지? 항상 베풀고, 나눠주고. 막 너무너무 남들에게 막 저런 사람 되고 싶어. 이런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긍정적이고. 남 항상 격려해주고 잘 될 거야 희망 주고 이런 사람 돼야지 그치? 바뀔 수 있어? 지금 요 시점에 딱 바뀝시다 약속 알겠죠? 자 하나 소개하면 산모 대비 찍기 특강 이것만은 하고 하자 적중 5라는 강의가 있어요 요거 PDF 파일로 제가 다 여러분한테 파일 다 드릴 거야. 다 드릴 거거든. 요거 선생님 페이지 들어가서 조금 내려보면 요거 있을 건데 요거 신청하셔서 요거 세 강으로 끝나. 딱. 그리고 PDF 파일 여러분 강의 그쪽에 다 줘. 다 줘. 그러니까 그냥 출력해가지고 메가패스 회원이면 그냥 가서 들으면 돼. 알았어? 일단 여기서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수학 공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확 붙어버리게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내 수험생이든 아니든 간에 요건 좀 가서 들어줘. 내가 말했지만 PDF 파일을 다 줄 거니까 가서 듣기만 하면 돼. 알겠니? 그래서 이거 가가지고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다. 우선 클릭하고 요거부터 꼭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알겠죠? 그럼 뭔가 불이 확 또 지펴질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수학 공부 시작해 보자고.
알겠지? 할 수 있어. 자, 선생님 슬로건. 내 안에 숨겨진 수학 뽀텐이 터진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수학 점수 끌어내서 터뜨려 줄게. 니네가 아무리 노베이스 수포자 완포자래도 쌤이랑 하면 결국에 11월 달에 가서 수학 고득점. 진짜 수학 잘 봤어요. 제가 수학 제일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꼭 그렇게 될 거니까 이 캐스트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찍은 캐스트니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대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절대 3월 학평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내가 아까 말했지만 미리 포기하는 습관 뜯어 고치셔야 돼. 제일 나쁜 악습이다. 알았죠? 여러분 인생을 진짜 끌어내리게 될 악습이다. 그거 뜯어 고치셔야 된다. 알겠어? 네. 그럼 여기까지. 좀 너무 세게 얘기했지만 진심을 담아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 마음이 다 닿았을 거라고 믿고 아까도 잠깐 말한 것처럼 내년 캐스트 주인공 너가 되자고. 알았지? 너. 오케이. 지금 듣는 너. 내년 여기 출연 약속. 알겠죠? 내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알았죠? 네. 그러면 여러분 꼭 그렇게 될 거니까 쌤 믿고 열심히 가봅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